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각 당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0대 공약 중 첫 번째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수도권 50만 호 포함, 주거와 상업, 교육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 플랫폼 1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국가가 먼저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 그러면서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이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포와 양주, 동두천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 촉진 권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부천 등 일부 지역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조정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선 GTX 조기 착공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한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미래, 더 큰 도약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GTX B 노선의 조기 착공,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조속 추진으로 사통팔달 인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결혼 10년 차까지 확대하고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고령자에게 요양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별 주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공약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권자의 공약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거 때마다 아무래도 표심을 자극해야 되니까 선거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 이전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베끼거나 그런 공약들이 이제 남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옥석도 가릴 거고 그 표심으로 오히려 심판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부동산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